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사실 오늘은 좀 직설적으로 질문을 드릴 네. 건데 진짜 이 성욕에 지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좀 특징 뭐가 있을까요? 정말 다양하긴 할 건데 성욕도 다양하잖아요. 네. 뭐 정말 평범한 성욕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성욕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냥 볼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했을 적에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게 눈하고 인중이라고 생각해요. 눈하고 인중. 응, 눈하고 인중. 네. 응. 그래서 누구든지 아는 말 있잖아요. 그 와잠이라고 하죠. 흔히들 네. 이제 와잠이 두꺼우면은 뭐 성욕이 강하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근데 눈이 웃을 때 그 강아지 눈이라는 표현 아세요 혹시? 주름이 쫙 지면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했지? 네. 제 눈웃음이 참 제 묘하구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애정도 많고 뭔가 애정을 묘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애정이 많은 대신에 뭐가 같이 많아? 성욕이 같이 많아요. 아... 그런 분들이. 그리고 이제 인중. 인중은 좀 어떤 기, 인중이 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인중을 딱 봤을 적에 유달실이 좀 깊어. 인중이. 깊은 분들은 성욕이 좀 세요. 남녀를 불문하고 이거는. 그리고 유달실이 여기가 이렇게 퍼져 있는 분들 있죠. 인중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라인도 있지만 이렇게 유달실이 이렇게 퍼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약간 좀 이상한 걸 좋아하신다. 변태적인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입술 라인이 넓어서가 아니라 입술 라인은 좁은데 여기만 넓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조금 그렇다고. 맞아요. 그런 분들은 좀 이상한 쪽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면 안 돼. 조금 이상한 성욕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많다. 대체적으로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또 다른 특징도 있을까요? 점. 우리가 뭐 미인점, 뭐 애교점 이런 눈물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얼굴만 봐서는 잘 모르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 허벅지, 허벅지 근처란다든지 아니면 이제 성기 근처란다든지의 점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하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근데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건 네. 그죠? 이거는 남자 여자 똑같아요. 같아요. 네, 같고 또 여성분들 중에서 남성 호르몬이 많으신 분들은 몸에 털이 많으시다든지 뭐 체모가 굵다든지 또 여성분들 중에서 보면 여기 거뭇거뭇하신 분들 네. 두 조금 성욕이 강하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네, 그러니까 좀 남성 호르몬이 일반 여성분들 좀 많아서 그죠 좀 많으신 분들 뭐 활동적인 거 좋아하시고 뭐 운동 좋아하시고 또 이런 분들도 대체적으로 조금 왜 남성 호르몬이 그만큼 많이 분비가 된다 이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조금 성욕이 강하다는 말들을 해요. 도화도 우리가 진도화가 있고 가도화가 있거든요. 가짜 도화살, 진짜 도화살. 그래서 가도화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도화가 있어도 진도화가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성욕이란다든지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그런 거고 약간 뭐 홍념살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화살 같은 경우에는 만인에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복숭아 향기, 뭐 복숭아 꽃이라잖아요. 그래서 만인에게 이뻐 보이는 건데 홍념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 하나한테만 꼽히는 거야. 내가 꼽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나한테 꼽히는 거지. 이뻐서가 아니고 뭔가 말할 수 없는 뭔가 요염한 그런 매력을 풍기는 걸 홍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홍념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 성욕적으로 강하다고. 혹시 그 선생님은 이제 손님분들이 네.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성욕에 미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방문을 하시나요? 나 아가씨가 점을 봤는데 네. 제가 욕을 했어요. 네. 미친년아라는 말을 했는데 저도 제가 미친년 같아요라고 하는 게 본인 성욕이 많은 게 아닌데 그분이 남자친구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본인 집에 같이 살아요. 네. 본인 자취방에 같이 사는데 본인이 출근하면은 다른 여자랑 본인 자취방에서 잠자리를 해. 아 진짜요?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야. 야 너가 그래 사랑한다는데 내가 뭐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주겠냐고. 근데 걔는 그거 못 고친다고 내가 말은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서 본인이 잠자리를 가지자고 하면 본인하고는 안 한대. 매일 다른 여자와 그래서 그런 점을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점을 보러 오신 당사자가 그랬던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만나시는 분들이 혹시 또 특징 중에서 네. 성향이나 성격 같은 것도 있나요? 성격이라고 했을 때 차분하신 분들이 조금 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죠? 흔히들 봤을 때 쟤 조금 요염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남자분들도 약간 뭐죠? 누가 봐도 잘생겼어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숙맥이 많아요. 오히려 끼가 많으신 분들. 맞아요. 근데 오히려 끼가 많은 거지 그런 쪽으로 또 보수적이다든지 숙맥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좀 얌전해 보이고 막 이런 거 모를 것 같고 뭐 아니한 말로 뭐 막말로 뭐 야동 한번 안 봤을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좀 더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야기 좀 그런데 내 친구 중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 그런 거 안 좋아해 하고 보니까 뒤에서 알고 보니까 조금 일반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좀 이상한 성관계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고 내가 그런 건 아니야. 내 친구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정말 그렇게 안 생기신 분들이 조금 더 그래요. 오히려. 근데 그 성욕이 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 우리가 욕구가 당연히 식욕도 있고 뭐 수면욕, 성욕, 성욕 근데 건강하게 어떻게 푸느냐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이거 말도 좀 웃기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건강한 성생활 하시고 그죠? 뭐 마무리 어렵다 이거.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다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행복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사실 썸네일 보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거 성욕이 넘쳐 흐르는 남녀의 특징입니다. 아, 부끄러워 진짜. 혹시 특징이 있나요? 성욕이 진짜 넘쳐 흐르는 남자, 여자의 특징들이 남자들은 특히 쌍꺼풀 없으신 분들 네. 근데 눈이 크시는 분들? 아, 쌍꺼풀이 네네. 네. 그런 분들은 약간 성욕이 좀 강해요. 그리고 입술이 약간 도톰하신 분들. 네. 네. 그런 분들도, 그리고 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삐죽한데, 조금, 이렇게, 볼록하신 분들. 이제 콧망울이라고 그러죠? 네. 볼록하시는 분들이 성욕이 강합니다. 네. 제 주위 분들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뼈대가 조금 굵으신 분들, 체격이 조금 이러신 분들은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너무 남자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못 받쳐드리는 거예요. 여자분이 못 받쳐줘요. 그러면 그것도 고민해서 와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재우는 방법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잠재워? 그런 분들은 워낙 그런 분들. 그리고 사주 자체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없습니다. 여자분들도 관상에 좀 특징이 있을까요? 관상의 특징? 여자분들은 뭐 눈웃음 치시는 분들 약간 그런 분들도 좀 강해요. 그냥 보통 눈인데 웃을 때 완전 초승달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되게 조신조신하게 얘기해요. 사근사근해. 되게 녹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왜 야한 말 되게 좋아하고. 의외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안 그렇게 생겼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럼 저는 사실 남자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남자분들이 성욕이 강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분들도 알고 있고 남자라는 그런 동물 자체가 이제 워낙 성욕이 강한 그렇죠. 성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좀 성욕이 강하다고 표현하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 오신 분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는 직위라는 걸 봤잖아요. 너무 간지러웠어요. 막 이렇게 좀 온몸도 간지럽고, 좀 이상했어요. 느낌이. 그리고 느낌 자체가 너무 야릇하고 뭔가 이상했어요. 오셨는데. 그래서 혹시 결혼하셨어요?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분이 회사를 댕기세요. 근데 분명히 남편이 있으신데, 다른 남자분들도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한 분이 아니야. 이상하게 또 엮여 있어. 근데 또 이분 말고도 또 있어요. 그래서 다 여쭤봤어요. 혹시 다 관계를 맺으셨냐? 다 맺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좋대요. 정말 하는 자체도 좋고 너무 좋대요. 근데 이분이 회사에서 다 거의 만나신 거예요.
그 선욱 때문에? 네,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얼굴 보고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 요즘 말로 그렇죠. 뭐 한 푹 빠진다고 그 뭐라 그러죠? 금사빠. 금사빠? 그 한 번에 금방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 관계 갖고 나면 또 시들. 그럼 또 다른 남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선욱 넘치신 분들은 그렇게까지도 한다. 네, 그렇게까지도 해요. 성욕이 다 많다고 해서 뭐 없다고 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본인에 맞는 사람과 모든 끼를 다 발산하시길 바랄게요. 아 부끄러워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혜민국입니다. 아 선생님 이번에는 성욕이 많은 남자분들의 특징이 뭘까? 선생님께서는 딱 기운으로도 느끼시고 뭐 그런 거니까 이제 그걸 잘 풀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잘 풀어서 얘기해라 이거네. 부탁을 드리는 거죠. 사실 선생님은 그냥 딱 많은 사람 보면은 이 사람 좀 그걸 근데 굳이 막 보려고 하지 않으면은 사실 모르는 부분인데 이제 정을 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 두드러지는 거네요. 네. 그리고 내가 봤던 손님들을 봤을 때 많은 부분을 봤을 때 이렇더라. 이런 거지. 뭐 관상학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런 부분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는 게 참 얘기하기 그렇다. 성욕이 많다고 해서 이 불금 그러니까 정력이 세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 나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욕구가 많다고 해서 따라주는 건 아니니까. 그치.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어쨌든 욕구가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 사람이 정력이 세다 안 세다 뭐 내가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이걸 왜 얘기해야 되지 진짜.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성욕 이렇게 이런 것들 욕구가 많으신 분들 바람기가 기본적으로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보면 좀 뚱뚱한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남자들 보면 오히려 이렇게 막 오히려 좀 왜소하고 좀 뭐 근육이 있어도 뭐 장근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그 골격 자체가 큰 사람보다는 작은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좀 뭐 그걸로 치면은 뭐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나 뭐 남성 호르몬 쪽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뚱뚱하게 가지를 않는데요. 근데 내가 본 사람들도 그랬어.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그러신 분들. 그러니까 막 내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막 근육을 만들어낸 거 말고 그냥 원래 타고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좀 왜소한 분들이 좀 많더라.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점을 보러 와도 보면 이런 게 있어. 그런 농담들 되게 잘해. 아 야한 농담? 우리가 막 색드립이라고 하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야한 농담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스스럼하게.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나요? 선생님 입술 되게 두껍고 섹시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면전에서.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해. 아. 그러니까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여자들한테 다 그렇게 툭툭 던져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이 잘 받아주면 옳거니 하고 턱 걸리는 거지. 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욕구가 많다는 거 자체가 그런 거에 거부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런 사람들은 여자를 볼 때 좀 그런 걸로만 보려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조금 여자분들 가면 이제 그 이제 뭐 소개팅이든 뭐든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잘 이야기 얌전하게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그 이 얘기를 길게 하진 않아. 이 야한 농담에는 이걸 굉장히 길게 하진 않아. 근데 짧게 짧게 이렇게 톡톡 던져요. 그렇게 던져서 시작되면 이 여자 의사에 상관없이 이걸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 거지 나중에는. 이런 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욕구가 많아지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 여자가 나 오늘 힘들어서 못 하겠어 이렇게 되잖아. 그래도 남자는 어떻게든 구슬려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좋은 남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람 피겠지.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바람기가 좀 많을 수밖에 없다.
욕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라 하고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좋게 표현하면 자신감이 강한 사람. 근데 소유욕 강하고 지배욕구가 강하고 자신감이 강한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 그래요. 여자 자체를 이제 소유라고 지배를 하는 맞아 맞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지는 걸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질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유욕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그런 관계 자체를 소유욕이라고 해서 내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관계 자체를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욕구. 그냥 소유욕. 넌 내 거야. 내 말만 들어. 이런 약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좀 그게 많아요. 내가 봤던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내가 최고 위에 있으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여자 편도 해주실 거예요? 여자? 네. 다음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번에 좀 성욕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성욕에 미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일단 입술 주위 근처에 점이 있어요. 아랫입술이 좀 두툼하신 분. 이렇게 관상에서 나왔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입술에 점이 있거나 아랫입술이 두툼하신 분들이 좀 성욕이 강해요. 그리고 꿈을 꾸시는데 이제 배우자가 아닌 다른 분이랑 성관계를 하는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도 성욕이 강하신 분들이고 잠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성기가 뜨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욕정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 몸의 온도보다 거기가 뜨거움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남자 여자 공통점이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래 입술이 두툼하거나 입술에 점이 있다거나 이런 것처럼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성욕이 넘쳐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도 있을까요?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신 분들도 성욕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들이 좀 그런 편이죠. 이 성욕 때문에 잠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어가지고 제가 그 성기털을 세 가닥 뽑아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좀 잠재워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매일 그게 생각이 난대요. 남편이 못해주면 다른 데 가서라도 풀거나 와이프가 못해주면 다른 데 가서 풀거나 그럴 정도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거에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매일매일 원하시는 젊었을 땐 괜찮은데 20, 30대는 괜찮은데 40대 넘어서 그러면 힘들어. 빨려, 기빨려. 이런 분들의 원인이 뭘까요? 가족 쪽으로 결혼 못하고 돌아가신 분 양반들이 많은 쪽이 지금 그래요. 그분들은 결혼을 못했으니까 실려가지고 그분을 괴롭히는 거야. 자기는 한 번도 안 해보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좀 비밀의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하고 싶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원하고 욕망이 막 이렇게 다스려지지가 않으니까 그건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 그분은 그러면 거의 이제 성욕이 완전히 좀 많이 사그라들었을까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신다고 하더라고. 매일매일 그래도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그 조상들 결혼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밥을 한 끼를 차려주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구타라는 것보다 백중날 하늘에서 모든 분들을 내려오게끔 딱지 않은 분들도 다 내려와가지고 밥을 얻어먹는 날이 있어요. 백중날 그때 보살님들이 백중제를 지낼 때 10만 원을 내든 20만 원을 내든 제를 한번 차려주면 그것도 좀 훨씬 효과가 있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남편분이 좀 성욕에 굉장히 그러니까 바람 피다가 막 걸리고 그러면 부적이나 백중날 푸시는 게 좋죠. 이건 뭐 상담에서 좀 그에 맞는 또 비방도 설명해 그렇죠. 주시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방이 뭐 그 두 가지뿐만 아니라 나이 노화니까 그거는 밝혀드릴 수는 없어요. 네. 오늘 성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